안녕하세요. 템플턴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 방송과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그 연말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듯이 연초에는 주도주가 간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가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매도가 개인이 오늘이 언제죠? 1월 2019년 1월 1일인가요? 12월 2019년 1월 2일 한번 상황을 보면 굉장히 그 개인들은 매수에 가담했고요. 대체적으로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지표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중국이 안 좋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빠르다. 따라서 중국 역시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아침부터 뭐 잠깐 반짝하고 올리더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죠. 시장을 한번 보면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요. 이거 코스피는 많이 그 장대 양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다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시 코스닥은 역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많이 지지하는 세력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역시 중형주는 역시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데 오늘 소형주는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중소형주가 오늘도 코스닥의 소형주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초에 중소형주 강한 장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같이 주도주를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주도주를 못 담았나요? 대체적으로 주도주는 이미 알려드린 대로 어떻게요? 수소차가 강력하게 나가죠. 오늘 뭐 수소차 잔치를 벌렸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산업은 많이 안 올라갔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너무 많이 올라갈 다음에 살 것인가요? 자, 그럼 우리가 사고 가는 종목이 일진다이아 역시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풍국주정. 그죠? 강하게 올라갔으면서요. 또, 역시 누가 또 올라갔나요? 유니크. 역시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세종공업. 여러분이 다 알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살수 있나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충전소 종목은 EM 코리아가 오늘 강력하게 올라왔고요. 자, 이런 것들을 매리 매수해서 선행을 하는데 두려워서 또못 사서 신고가 행진을 가는데 수익이 지금 얼마나 커졌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몰빵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자기 돈을 갖다 여기다 몰빵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오늘도 수익이 벌써 67%니까 몇 천만 원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떨어질 때 분할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분할 매수. 그럼 얼마 돈을 버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측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수소차에 대한 이미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로 간다는 얘기를 했고, 꼭 잡아야 될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그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건가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구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소 탱크가 이제 수소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요. 충전해서 그죠? 집어넣으면 이 연료전지 시스템 스택에서는 이제 뭘 가져오냐면 필터를 거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산소와 그다음에 수소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백금이라고 그래요. 백금이 촉매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전기가 발생하고요. 그 전기가 발생한 이제 직류 전기가 그것이 분리막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인버터에는 전력 변환 장치로 가서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직류를 교류로 바꾼 다음에 전기 모터를 돌려서 이 자동차의 구동 장치를
이제 작동시켜서 수소차가 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없는 것은 이제 뭐 모터가 개별적인 어떤 엔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 열을 올려주는 PTC 히터가 필요한 거고요. 또 이 자체의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전기가 발생하면서 열이 올라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PTC 히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막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수소탱크를 만드는 일진다이아, 그 다음에 PTC 만드는 PTC 히터를 만든, COD 히터를 만드는 우리 산업, 전력 변환 장치라는 상하 프론테크나, 그 다음에 콘덴서를 만드는 누구죠? 예, 인버터에 들어가는 콘덴서를 만드는 뉴인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 교환기, 이 인버터에 들어가는 전기 인버터 최초로 열 교환기를 만드는 이제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분리막을 만드는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갈지,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관련 준으로서는, 그죠? 전해질 관련 연료 전지 시스템의 전해질 관련주 GMB 코리아든지, 그 다음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코어롱 머티리얼즈인지 시노펙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했던 종목은 GMB 코리아. 자, 가만히 보유하고 장기 보유하면 상당히 좋다고 해도 못 들고 갔었죠? 그죠? 자, 이건 일본 기업인데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예. 그러면 이런 그 전기차의 단점은 뭐냐면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래핀 기술이 만약에 적용돼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충전 시간을 단축. 그것이 갤럭시 10에서 S10에서 적용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나와보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도주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수소차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요. 단기적으로 잘라보면 큰 수익을 또 못 냅니다. 좀 더 긴 시간으로, 예, 장기로 보면서, 예, 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재료가 중요한 건 아니고 기업의 실적이 정부 정책과 기업이 동시에 협업으로다가 앞으로의 대세가 수소차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가요?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 저기 잔챙이 수익 먹다가 큰 수익을 못 누려서 돈을 못 버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많이 매수해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하면 수익이 커지죠. 그것이 큰 손들이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지금도 짜고 있나요? 오늘도 그 몇 번 먹고 잘라 먹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주도주로 간다는 종목이 5G 대장은 LGU 플러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고 그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오늘 신고가를 행진을 했죠. 보시다시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미 여기서부터 주도주 간다고 무료방송에서도 알려줬고요. 그럼 얘가 나가면 대장이기 때문에 누가 나가야 되나요? 부품주들이 다 나가죠. 장비주들이요. 자, RFHIC라든지 그죠? 강하게 나가죠. 그 다음에 유비코스라든지 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시죠. 유비코스라든지 두려워서 못 사시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신고가를 내고 가는데 거기다가 또 OE 솔루션을 나가는 걸 한번 보시죠. 자, 얘도 신고가 행진입니다. 또 거기뿐만 아니라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아이 멋지게 나가죠. 이수 베타시스 아직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 주도주로 가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성장이 되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그
거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래핀 기술을 적용해서 충전 시간만 앞당긴다 그러면 전기차도 또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투자의 전략은 어느 한 가지만 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동안에 굉장히 반도체가 떨어졌는데요.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반도체가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는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반등을 해줬죠. 시장이 떨어지는데도요. 실적은 분할할 것 뻔히 8일 날인가요? 실적 발표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뭐 어디 가서 봐야 되죠? 해외 증시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볼까요? 예, 강하게 올라왔죠. 그럼 이거로 그대로 끝날지 올라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아직 추세를 상승시키진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차트이기 때문에 늘 꾸준히 살펴보시고요. 자, 또 하나가 그렇다고 추세는 이미 삼성전자는 뭐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들어가지는 말아야 되는 거고요.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지난번에 이미 여기서 잘랐어지 못 잘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반등으로 끝날지 진짜 추세 전환할지는 역시 반도체 가격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6년 초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미 주도주로다가 써먹었고요. 그것이 대형주 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은 뒤에서는 여러분은 만지면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는다. 한 가지 예를만 들어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유료방송에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1985년인가요? 자, 한번 한 가지만 보죠. 누구냐? 물론 현대증권이 굉장히 나갔지만, 자, 공부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현대차 증권인가요? 현대차 증권인가요? 현대차 증권. 그러면 이걸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현대증권인가요? 한번 이게 2000 랠리를 한번 또 줬죠. 그렇죠? 2005년부터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또 한번 대신증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트로이카주가 나갔을 때가 1985년인가요? 85년에 이 엄청나게 날라갔죠. 88년에 증권매는 뭐예요? 결혼식 1순위자. 결혼 대상 1순위자도 그 정도로 인기가 끌었던 때입니다. 또 2005년에 잠시 또한번 올라갔지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오랫동안 못 간다는 거죠. 오랫동안 못 가죠. 역시 포스코 역시도 어떤 일을 벌이죠? 주도주로 한번 갔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 간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저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을 빨리 가서 어떻게 후면에 가서 내가 수익을 크게 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은 버려야 되지 않나. 따라서 여러분이 주도주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시장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또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내가 큰 수익을 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러면 지금 2019년의 최선호주, 탑픽 종목이 뭐냐? 역시 수소차입니다. 누누이 강조했고, 5G는 지금 업계에서 최소한 5년 동안 2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강력하게 주식을 보유하여 큰 수익을 노리지? 자꾸만 트레이더 종목으로 만들어 버리면 수소차의 큰 수익은 여러분 영원히 가져가지 못합니다. 신신당부하건대 실적이 개선되는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갈때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리고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예? 좋은 주식이 갈 때, 주도주로 갈 때 못난이 종목도 부실주도 따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꾸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살라고 그러지 말고 주도주가 갈 때 주도주를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수익을 크게 하는 전략을 잊지 마시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자 수소차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두 가지 장치입니다. 크게. 하나는 뭐죠? 연료전지 시스템인 이스텍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 이 두 가지가 결국 수소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 관련은 그죠? 전해질 관련주라든지 그죠? 그럼 인버터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전략이라든지 그럼 연료전지 세트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전해질 관련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수소탱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리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 전략을 가서 돈을 많이 버는 투자 전략으로 가시고요. 정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엑스온의 템플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중국의 굉장히 안 좋은 소식, 중국 부진한 제조업 지표로 인해서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둔화가 당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주가는 또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망할 길로 가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럼 여러분이 투자해서 이기는 길은 반드시 가치 개념을 꼭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있으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조정하더라도 겁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겁내할 종목은 뭐냐? 부실 종목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50%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고 70%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서 여러분을 수익을 주는 것이고 대주주들은 팔지 않아서 부자가 되고 있는데 그죠? 예, 사장님이 주식을 안 팔아서 부자가 되고 있는데 파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그죠? 만약에 매수했다가 50% 떨어지면 여기 와서 항복하는 투자 심리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감정이 주가를 들고 가지 못해서 주식을 들고 가지 못해서 큰 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 심리적인 것을 많이 읽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것이 카너먼의 행동경제학을 한번 읽어보는 것. 그것이 심리적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전제 조건은 꼭 그렇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주식을 매수해서 나의 감정을 통제해서 자신의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이 구독과 또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원래 내일 제가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내일은 무료 방송을 쉬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종일 방송을 오전 오후 종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그때 많이 참여해서 도움받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에서도 대박 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